안녕하세요. 희선이네 인사드립니다. 제라늄 꽃들도 하나둘씩 사그라드는 이때에 너무나 좋은 가격, 착한 가격에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부종을 드렸어요. 자랑도 하고 제라늄 언박싱도 했답니다. 여름에 웬 제라늄이냐고요? 저는 주로 밴드나 다른 곳에서 이런 제라늄 한 개에 15,000원, 18,000원씩을 주고 택비도 제가 내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거 실화야 하고 놀랐지 뭐예요. 물주기만 잘하면 가을에 바로 꽃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흐드러지게. 카프타원, 연지초이, 사과, 리플라썸, 오덴시의 심포니아, 위스키 앤 와인, 존 프라이드, AY제타 이런 구성이네요. 사과는 정말 꽃 흐드러지게 잘 피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. 마음은 급하고 손은 더디고 꼼꼼하게도 싸셨더라고요. 물주기만 조금 신경 쓰시면 쪼로록? 쪼로로로록은 안 되고요. 아시죠? 모두 가지들이 새롭게 태어난 신생들이라 더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아요. 제라늄 키워보고 싶으시면 예쁜 제라늄 착한 곳이라 소개해드리려고요. 전 한 주 정도 있다가 또 주문하려고 해요. 전 비싸고 귀한 제라늄들은 없어요. 흔둥이 들여서 귀둥이로 키우고 있거든요. 경험이 선생이란 말 아시죠?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가드닝에 연륜도 쌓이는 것 같아요. 물 쪼르륵 주고 일주일 정도 저희 집 구경시켜주다가 분갈이를 할 건지 아니면 가을에 할 건지 차차 생각 좀 해보려고요.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자들은 참 작은 거에 감동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. 이거야말로 65,000원의 행복이잖아요.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또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요. 작년 겨울에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저는 삶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됐어요. 그러려면 우선 건강해야 되겠죠. 좋아하는 제라늄 키우며 또 좋은 사람들과 맺은 귀한 인연 잘 가꾸면서 재미있게 사는 모습 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는 처음 제라늄 접하면서 귀얇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자 그 마음으로 시작했었어요. 처음엔 잘 모르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집 환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. 곧잘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물은 어떻게 주냐, 얼마만 해주냐, 통풍은 어떻게 시키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 대답은 항상 저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씀드려요. 물론 한 개도 안 죽이고 다 잘 키우면 좋겠지만 그게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. 또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때가 오더라고요. 수많은 정보를 참고는 하되 맹신은 하지 말자. 잊지 마세요.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. 요즘도 저는 삽목을 하는 중이에요. 무르는 재료들이 하나둘씩 나오네요. 그래야 농장하시는 사장님들도 상생하시지요. 드디어 희선이네가 구독자 2,000명을 코앞에 두었어요.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. 저 고백할게요. 제 나이가 60이거든요. 나도 환갑되기 전에 뭔가를 해봐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
유튜브 보면서 메모하고 배워서 유튜브 계정을 혼자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정말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. 시작 전엔 주구장창 망설이기만 했었어요. 처음엔 콘텐츠 방향도 잘 못 잡아서 휴면 상태였는데 제라늄과 또 좋은 꽃님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게 됐어요.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.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. 희선이네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. 큰 피해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내돈내산이지만 제라늄 받고 보니 너무 괜찮아서 또 착해서 소개드리고 언박싱도 해봤답니다. 나눔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구독자님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.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사랑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참, 구독 잊지 않으셨지요? 꼭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참 행복한 날이에요.